네. 건물 조감도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첫 번째 건물부터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맥스에서 일단 첫 번째 강의로는 건물의 모양을 제대로 잡아가면서 거기에 개구부, 즉 여기 창 있는 부분을 뚫어보는 작업을 해볼게요. 자, 제가 리셋을 해서 시작을 해봅니다. 자, 먼저 탑뷰에서 크레이트 지오메트리 박스를 그릴게요. 박스의 크기를 정해드리겠습니다. 13,500에 13,500에 하이트는 만 아니요 4,500 4,500짜리로 완성을 했고요. 자, 무브 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위치를 한번 잡아 보는데요. X 좌표를 13,500의 반인 6,750, Y 좌표도 6,750. 그러면 이렇게 0,0이 정확하게 맞아지도록. 그러면 도면에 입각해서 이렇게 좌표 값을 찾아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퍼스펙티브 뷰에 와서 F4를 눌러 엣지를 보도록 하고요. F4. 그리고 J를 눌러서 가로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F4가 엣지가 안 되네요. 그럴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엣지드 페이스트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좋습니다. 자, 얘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컨버트 투 에디터블 폴리 오브젝트로 변환을 했고요. 자, 서브 셀렉트를 엣지로. 자, 여기 좀 보세요. 탑뷰에서 위아래를 클로싱으로 선택 잡은 것을 커넥트 하겠습니다. 하나를 커넥트한 걸 무브 툴 마우스 오른쪽 버튼 X 좌표가 4,500 되고 있고요. 자, 이제 면을 선택하시고 폴리곤으로 요 윗면을 익스트루드 주겠습니다. 어마운트 4,500. 4,500. 오케이. 자, 여기가 이렇게 돌출이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요. 서브 셀렉트를 자, 뭘 하려고 그러냐면 여기 개구부, 요 들어가는 부분을 한번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서브 셀렉트를 엣지로 가서요. 요 엣지, 빙그르 돌렸을 때요 엣지. 이 엣지들을 한번 나눠 볼까요? 커넥트 하겠습니다. 커넥트. 그리고 Z 값이 높이죠. 얘를 4,500 주십니다. 자, 그다음에요. 요 엣지. 빙그르 돌려서 여기 엣지, 그 아래 엣지를 선택을 해서 커넥트를 한번 나눠볼까요? 다시 한번더 커넥트. 그리고 나서 X 좌표의 위치를 12,600을 줬습니다. 즉, 여기 기둥이 전체 13,500에서 12,600이니까 여기는 900의 크기를 갖는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때요. 두 가지 방법으로 여기 면처리를 해줄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는 일부러 한번 보더나 컷의 명령을 익히기 위해서 그 방법을 한번 써볼게요. 폴리곤, 요면 선택해서 버리고, 얘도 선택해서, 저 뒷면까지 선택해서 버렸습니다. 면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더. 이렇게 뚫려져 있는 부분에 테두리를 선택하는 게 보더예요. 보더를 눌러주시고, 캡, 뚜껑을 씌워라, 라고 했는데, 명확하게 여기, 이렇게 나눠지지가 않았어요. 이럴 땐, 서브 셀렉트를 엣지로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요. 컷, 자르겠다, 아니, 버텍스로 가셔서, 컷, 자르겠다 하시고, 이 버텍스 위로 마우스를 오버시키게 되면, 네모가 작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자, 보세요. 면 위에서는 네모가 크고요. 선 위에 갔을 때는, 납작쿵 하고 선하, 이렇게 모양이 좀 달라져요. 네모가 쬐끔해지는 순간, 버텍스를 콕 찍고, 저쪽 반대편에 가서도, 네모가 작아지는 순간, 콕 찍어야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명령에서 빠져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네모가 작아지는 순간 콕 찍고, 저 뒤로 가서 네모가 작아지는 순간 콕 찍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명령에서 빠져나오고요. 컷의 명령에서도 빠져나오겠습니다. 했더니 아래 이렇게 개구부가 완성이 됐는데요. 여기 그림자가 이렇게 좀 있어서 제대로, 객체가 잘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림자를 좀안 보이도록 할게요. 여기 퍼스펙티브 글씨 옆에 십자 모양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컴퓨그 뷰포트, 샤도우를 꺼주십니다. 현재 씬에는 라이트가 없지만 일단은 디폴트 라이트 기본빛 두 개를 넣어서 화면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완성을 해서 건물의 개구부까지 이렇게 좀 기둥이 있는 부분을 했고요. 자, 이번엔 서브 셀렉트를 엣지로. 자, 여기 정면에 있는 요 창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위에 엣지, 아래 엣지 두 개를 선택해서 커넥트 옆에 세팅 버튼으로 얘를 두 개를 커넥트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정면에서 이렇게 봤더니 선이 조금 삐뚤어요. 그 이유는 이쪽의 선은 길고 이쪽의 선은 여기까지 해서 선이 끊겼으니까 짧아요. 결국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서
얘가 커넥트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수정해 봅니다. 자, 버텍스에 가셔서 요 위에 버텍스를 봤더니만 7500이네요. 근데 아래 버텍스를 찍었더니 7200이에요. 얘를 7500이라고 수정해 주시면 수직이 명확하게 맞겠죠. 자, 위에 버텍스 선택했더니 1500이고 아래 거 선택했더니 9900이에요. 그래서 1500이라고 수정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제 서브셀렉트를 엣지로 두 개의 엣지를 챔퍼 벌려트려 볼게요. 챔퍼를 주시는데요. 창의 크기는 2100이에요. 그래서 2100의 반인 1050. 왜냐면 챔퍼는 양쪽으로 1050씩 벌어지는 걸 나타내요. 결국 2100만치 여유분이 생기는 거죠. 오케이 했습니다. 서브셀렉트를 엣지로 자, 요 두 개의 엣지를 선택해서 명확하게 위치를 잡을게요. X좌표로 마이너스 1450 이동을 했고요. 자, 얘 엣지 두 개를 선택을 잡아서 X좌표로 250 이동했습니다. 자, 이번엔요. 방금 생성된 네 개의 엣지를 선택해서 커넥트로 창문을 한번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커넥트 옆에 세팅 버튼 총 9개를 커넥트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상태에서 챔퍼 벌려드립니다. 창의 크기가 높이로는 1500이에요. 1500의 반인 750을 줘서 양쪽으로 벌려드렸습니다. 서브셀렉트 폴리곤 가셔서 방금 생성된 여기 창을 면을 다중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했고 익스트루드 옆에 세팅 버튼 눌러서 마이너스 값을 줍니다. 안으로 집어넣기 때문에요. 마이너스 400, 오케이. 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디타치를 줘서 분리를 해낼게요. 자, 얘는 글래스-01이라고 디타치를 했습니다. 자, 서브셀렉트 굳이 풀지 마시고 여기에서 색상을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 얘랑 얘랑 다른 오브젝트인지 아실 수 있겠죠. 자, 옆에를 이어서 한번 완성해 볼까요? 서브셀렉트를 엣지로 여기 엣지, 여기 엣지 두 개를 선택하고요. 커넥트 옆에 세팅 버튼 하나를 커넥트 했습니다. 오케이. 자, 무브틀 마우스 오른쪽 버튼 Y좌표를 이렇게 이쪽은 Y좌표죠. 3000이라고 줬고요. 자, 그 상태에서 챔퍼 주겠습니다. 챔퍼 750, 오케이. 커넥트 주겠습니다. 두 개, 오케이. 자, 아래 엣지의 Z값은 8000, 위에 엣지의 Z값이 37000. 자,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명확하게 본인의 이제 값을 넣어주는 거죠. 서브셀렉트 폴리곤으로 요면을 선택해서 익스트루드 주겠습니다. 마이너스 400, 오케이. 디타치 주십니다. G 글라스-02. 자, 그 다음에 얘는 디타치가 잘 됐는지 하고는 색깔을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잘 됐네요. 서브셀렉트를 엣지로 이번에는요. 정면에 창을 만들려고 그래요. 얘를 하나, 둘, 세 개가 다 선택이 되어야지만 이리로 쭉 연결되는 커넥트가 만들어집니다. 커넥트 옆에 세팅 버튼 눌러서 하나, 오케이. 무브 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X좌표 3300. 챔퍼 주겠습니다. 챔퍼는 300. 양쪽으로 300씩 주니까 결국 개구분은 600이 됐다라는 얘기죠. 자, 그 상태에서 커넥트를 주시는데요. 하나를 줄게요. 그러면 요 위에 짧은 선도 커넥트, 아래 긴 선도 커넥트가 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아래 요 선을 Z좌표를 1500 해서 위치 다시 잘 잡았습니다. 서브셀렉트 폴리곤 면으로 가서요. 실제 여기 위에도 면이 생기고 아래도 면이 생겼죠? 요 면을 익스트루드 주겠습니다. 마이너스 400, 오케이. 디타치 주겠습니다. 글라스-03. 자, 서브셀렉트 풀고 색상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창을 정면에 보여지는 두 부분과 이렇게 사이드의 한 면까지 창을 이렇게 완성해 봤습니다.